안녕하십니까. 스바 삼천일기도 삼천일법문 자바함경 208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509 도우자경에서 존자 대목건녀는 존자륵차나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 걸식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의발을 챙기고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 발에 머리를 숙이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존자 륵차나가 존자 대목건년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이른 아침 그대와 함께 왕사성에 걸식하러 들어갔는데 그대는 어느 곳에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어떤 인연으로 미소를 지었는가 묻자 그대는 나에게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묻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미소를 지으셨는지요? 존자 대목건년 존자륵차나 아어로 중견 일중생 근골 상연 거신부정 취에 가염 오치조취 야간 아구수이획식 혹종 협늑 탐기내 장이취식지 극대고통 제국호호. 존자 대목건년이 존자 륵차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길에서 한 중생을 보았는데 힘줄과 뼈만 서로 이어진 채 온몸이 청량하지 않아 더럽고 냄새가 났으며 까마귀, 소리개, 수리, 독수리, 늑대, 굶주린 개들이 그를 따라가 잡아채 뜯어먹고 혹은 옆구리 깊숙한 곳에 내장을 꺼내먹는데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악연 시희 심즉 염원 여시 중생 득여시신 이수 여시 불요이고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마치 이런 몸을 얻어 이와 같은 유익하지 않는 고통을 얻는구나. 이시세존 고제비구 선제비구 아성문중 주실한 실지 실의 실법 결정통달 견여시중생.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바르도다 비구여, 나의 성문 중에 진실한 눈 실안 진실한 지혜, 실지, 진실한 이치, 실의, 진실한 법, 실법에 머물러 확실히 정을 통달한 사람이라야 그런 중생을 볼 수가 있느니라. 아역견시 중생, 입을 설자, 공불신고, 나도 역시 이 중생을 보았으나 말하지 않은 것은 남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서였느니라. 소위자하 열애수설 유불신자 시우치인장 야당수불 요있고 왜냐하면 열애설함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유익하지 않은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제비구 시중생자 과거세시 어차 왕사성 위 도우제자 연도우 최고 200천세 타지옥 중 수무량고 피도 우악 행여 죄연고 금득차신 속수여시 불요이고. 모든 비구여, 이 중생은 과거세 왕사성에 있을 때 소 도축업자의 제자였느니라. 그는 소를 도축한 인연으로 이미 백천세 동안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었나니 그는 소 도축하는 일을 했던 나쁜 일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몸을 받아서 이와 같은 유익하지 않은 고통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니라. 제비구 여대 목건년 소견 진실불이 여등수지. 모든 비구여, 마치 대목건년이 본 것은
진실하여 다르지 않나니 그대들은 가르침을 받아 지내야 하느니라. 불결착경이 불설착경이 제비구문불소설 환희봉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삼천일교수 삼천일법문 자바함경 208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